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예스. 네, 오늘은 지질이 네, 정말 결국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를 뽑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이라기보다 제가 솔직히 그간 조금 바빠가지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의정부 기관에 잘 방문을 자주 못했었던 것도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몇 번 출력하다 보니까 이게 출력물이 오므라들어가지고 재출력하게 된 경우도 있고. 죄송합니다. Quit whining. 알겠습니다. 네, 파츠들이 정말 다양하죠. 네, 이렇게 총 출력을 해왔습니다. 공개된 곳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살짝을 수정을 해가지고 약간 대각선 모양으로 뽑아야 되는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네, 절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했고요. 네, 그리고 총의 몸체 관련된 부분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은 3D 프린터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상태로 출력은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걸 레이어 적층이라고 하거든요. 출력하는 방식을 말로 설명해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글루건 같은 친구를 예, 앞에 노즐 끝부분이 뜨겁게 가열이 된 상태에서 조금씩 짜내는 거를 네,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 빠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짜낸 다음에 굳힌 결과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공중에서 한꺼번에 띄어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인 몇몇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완성도 떨어지게 생겼죠. 네, 이런 거는 좀 잘 손질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녀석들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양 같았으면 원래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밑에 이렇게 넓게 기본적으로 판이 깔려있게 되죠. 공통적으로 원래 출력문 말고 옆에 뭔가 딸려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서포트라는 친구들이에요. 뜨거운 발열판 위에다가 이렇게 짜내서 작업을 하면서 이 출력물들이 수축이 돼서 오므라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넓은 가상의 파츠를 하나를 생성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상당히 떨어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짜잔.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죠? 저 처음에 이거 몰랐을 때 이거 어떻게 떼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다니. 계속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짜잔, 이 큰 파츠. 하하하하, 시원하게 떨어지는군요. 이 부분은 조금 서포트 부분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데요? 마음이 아프구만. 자, 이 부분은 원판 부분이어가지고 자, 되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헐. 아이고. 니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출력된 부분이 원래 이런 식으로 밑바닥이 쭉쭉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검정색이 색상의 특성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얘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지금 여기 서포트가 지금 다 바닥에 붙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생각한 방법으로는 밑에 사포 같은 걸로 대고 한 껍데기를 벗겨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칼로 이제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깔끔하게 떨어졌었던 표면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억지로 칼로 거의 긁어내다시피 벤치랑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간신히 한쪽은 벗겨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검정색만 다 이런 건지 좀 걱정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더 큰데 일단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네 큰일 났습니다. 아까 전에
그 현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아까 얘네들을 뗐을 때는 토독 뚜두두둑 하면서 그냥 막 떨어졌는데 이런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여가지고 방법이 없을까? 네, 님들 해결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응?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여러분, 드디어 이쪽을 전부 다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칼로 직접 떼내는 작업을 했는데 네, 보시는 것 같이 결국 피를 보고 말았습니다. 아, 힘 조절을 실패를 해가지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팍 찔러버린 거예요. 아, 장갑을 꼈는데도 장갑을 뚫고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친구들을 하여금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핀도 출력을 해야 되는데 핀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출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뭐 뭉개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핀이 필요하면은 나무젓가락을 한쪽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나무젓가락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하나로 붙이면 되겠죠? 이 동그란 친구가 이 사이로 들어가면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 친구들 껴보도록 하죠.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조립 상태가 상당히 괜찮네요. 핀이 딱히 없어도 뭔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덮개를 덮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고정이 되네요. 네,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짜잔,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총 손잡이의 뒤꿈치쯤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트레이서 근접 공격이 팍 뒤로 찍는 거잖아요. 자식아, 이건 나 참아가. 오, 상당히 묵직해졌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딱 알맞게 맞았습니다. 오, 이거 사이즈가 의외로 네, 남성 성인 손 사이즈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후크가 보이는데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고 가늠쇠를 끝쪽에다가 이렇게 딱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지금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았어. 사이즈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나무 토막을 하나 잘라서 이렇게 넣어놔 봤고요. 이렇게 해서 가늠자를 만들고 테이프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핀들을 집어넣을 차례인데 작은 핀 두 개랑 이렇게 조금 길쭉한 핀이 이렇게 한 쌍씩 있어요. 딱 봐도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으로 테이프로 막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안쪽에 핀을 고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 핀 차례인데요. 긴 핀은 딱 봐도 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별거 없구만. 조립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짜자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 건 한쪽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만든 거라기보다는 3D 프린터가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해주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네, 트레이서의 바티 망치는 게 취미냐 이 거미 새끼야, 이렇게 펄스 쌍권총의 한쪽을 얻게 됐습니다. 없는 색깔을 나름 조합을 해가지고 막 찍어내긴 했는데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상이 약간은 가미가 됐지만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한쪽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라 나머지 양쪽 다 만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정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한쪽도 빨리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